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매 영역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구연평에서 언매 영역에서요. 바로 5답 중 1위가 나왔습니다. 바로 35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35번 문제를 좀 봤을 때, 5답률을 봤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왜냐하면 탈춤놀이라는 것이 작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치 용꿈, 탈춤, 용꿈, 춤과 꿈의 형태로 분석을 했다면 충분히 1번을 정답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주 조금은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A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A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입니다. 그럼 A까지 읽은 다음에 명확하게 35번 문제를 풀면서 가면 되겠죠. 풀려. 자, 복합어입니다. 합성어, 파생어을 통해 합성 대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을 얘기해 보고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파생어는 뭐다? 그렇죠. 어근과 접속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 구성요소라는 개념을 정리해 줬습니다. 직접 구성요소는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자, 복합어가 있으면 크게 두 개를 나눴을 때 그게 직접 구성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합성어는 직접 구성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요소가 모두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두 개의 형태소가 모여서 직접 구성요소를 이루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 같은 경우는 꿀과 벌이겠네요. 직접 구성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오케이, 이해 갔어.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 형태소다. 이거 한 개 형태소 맞아요. 오케이. 자, 문제를 가봅시다. 용꿈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태소에서 자립과 의존까지 물어봤네요. 용꿈은 어떻게 될까요? 용꿈이죠. 자, 두 개 나누면 꾸다겠죠. 꾸다에다가 미음, 그렇죠? 명사파생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이라는 어근과 꿈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꾸다와 미음이기 때문에 구성요소들이 모두 한 개의 자립형태소가 아니고 얘는 의존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되죠. 자, 2번 선지 가볼까요? 봄날입니다. 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봄날입니다. 봄과 날입니다. 망치질, 망치와 질이겠죠. 질은 접사가 됩니다. 자, 언과 접사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자립성 갖고 따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사가 아니고 어근인 경우가 있죠. 그때가 그게 뭐다? 어간과 의존 명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충분히 여러분이 잘 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얘는 접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모두 직접 구성요 중 하나가 접사이다. 잠깐, 망치는 지금 직접 구성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다? 여기는 어근이고요. 여기는 하나는 접사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봄날은 둘 다 어근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2번도 틀렸습니다. 됐죠? 2번 봄날은 보다 합성어가 되겠죠.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요소는 모두 자립형태소가 포함되어 있군이고요. 자, 그럼 지은과 인데요. 이가 접사인지 어근인지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 물음표 치자. 그럼 지은이 물론 접사입니다. 근데 짓다죠. 짓다에다가 은이 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다? 그렇죠. 의존 형태소고 여기도 뭐야? 의존 형태소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정확하게 어간과 어미니까 의존 형태소겠죠? 오케이. 틀렸어. 4번. 놀이방입니다. 놀이방은 어떻게 되냐면 놀이와 방이죠. 근데 놀다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고 그 다음 방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럼 놀 플러스 이 플러스 방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어근이 붙었으니까 얘도 이제 다 묶여서 어근이 되죠. 합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맛의 직접 구성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놀다 할 때 놀은 의존 형태소 맞습니다. 이도 의존 형태소 맞아요. 왜냐면 둘 다 자립할 수 없으니까 어간이고 얘는 접사니까. 그런데 단맛을 보자. 단맛을 여기다 단에다가 맛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단에 형태소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밥 관용사형 전성음이 은이 붙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근. 그렇죠? 어근. 물론 이것도 의존 형태소겠죠. 얘도 의존 형태소고 의존이란 말에서 세모 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의존. 그렇죠? 의존이죠. 그러면 당연히 직접 구성 요소에는 의존 형태소만 이루어진 것이 있겠군 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죠. 5번 꽃으로 장식한 꽃 고무신인데 꽃 고무신인데 얘를 분석하면 꽃 고무신과 신이 아니고 꽃과 고무신이 되겠죠. 물론 고무신은 다시 고무와 신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뭐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사이트의 추산을 보면 28%짜리로 오답률 1위가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36번입니다. 얘는요, 지금 ABC가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나왔어요. 기억리는 디귿이. 기억은 한 단어가,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다 이거예요. 대낚시에서, 이게 대낚시인데 이 C가 빠진 거죠. 그렇죠? 오케이. 대낙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보면 니은이 보면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첫 음절끼리 결합하는 거다. 고법이다. 고등법원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고법이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단어 형성 사용해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된 거예요. 알았죠? 어떤 말은 다른 말은 뒷부분. 이렇게 되죠? 보시면 교생입니다. 교생은 교육 시스템이야.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고요. 앞에 앞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곧바로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되냐면 36번이 이렇게 되겠죠. 흰자 위인데 흰자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빠졌네 뒤에가. 그죠? 그럼 얘는 기억이 되겠고. 그렇죠. 공수인데요. 얘는 공격과 수비 이렇게 됐으니까 니은이 되겠고요. 직선이니까 직접과 선거할 때 앞에 것만 갖고 왔으니까 니은이 되겠고요. 민간 투자입니다. 민자죠. 그럼 민자니까 앞에 걸 말은 앞부분, 뒷말은 뒷부분이 되겠죠. 그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외화입니다. 외화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영화니까 외화 똑같네요. 그럼 디귿이 되겠네요. 우선 이렇게만 따지더라도 몇 번이 날아가냐면요. 2번과 4번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짝짓기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요. 의미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대낙은 대낙시와 서로 바꿨어도 의미가 차이가 없으니까 유의관계고요.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관계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우선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디귿인데요. 우선 보면 흰자유와 흰자는 바꿨을 수 있으니까 유의관계라 볼 수 있어요. 공격과 수비는 뭐 바꿨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오케이. 유의관계라 볼 수 없고요. 그 다음 공격과 공수 바꿀 수도 없고 수비와 공수 바꿀 수도 없어요. 알았죠? 직선입니다. 직선은요. 여기 선거 있죠. 선거 안에 직선도 있고 간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상하관계가 돼야겠고요. 자, 투자 중에서 민간 투자가 있는 거니까 얘도 상하관계가 되겠죠. 외화 중에서도 영화의 외화는 포함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상하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1번가 볼까요? 자, A는 기억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은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다. 유의관계를 맺는다라고 돼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맺는다라고 돼야 되고 2번에 보시면 B는 기억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에 유의관계를 맺는다라고 했는데요. B는 유의관계가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물론 이거는요. 여기도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 선지. C는 니은에 해당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관계다.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 선거에 하이어가 직선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D는 니은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D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니은이 아니고 디귿이다. 유의관계 맺지 않는 건 맞아요. 자, 이것도 상하관계 맺지 않는다가 맺는다라고 돼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이. 32번 갑니다. 자, 학습활동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한 단어의 음변동이 한 번이라는 것들, 두 번이라는 것들, 그렇죠? 오케이. 다른 유형 같이 음변동이라는 것들, 한 단어의 같은 유형의 음은 변동이 두 번 이상이라는 것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져보자 이거죠. 교체 한 번, 탈락이 한 번이라는 거야. 그럼 한번 따져보자. 보시면 우선 재밌는입니다. 우선 재밌는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쌍시옷이니까 니은 앞에, 자음 앞이니까 끝이 일어나고 그 다음 비음화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끝과 비음화야. 그럼 교체 두 번이야. 얽매이는요. 먼저 뭐가 탈락됐습니까? 그렇죠. 니을이 탈락돼야 돼요. 자단이 나오고요. 그렇지. 그래야지 기억이 이응이 되니까 비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단, 비 이렇게 되겠지. 됐죠? 오케이. 1번 선지 가볼까요? 교체 한 번, 탈락 한 번입니다. 그럼 요 얽매이는 맞지만 재밌는 교체는 탈락 하나가 아니죠. 왜냐면 교체만 두 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리익 갑시다. 분리익 보니까 이게 니을 첨가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니은 첨가 다음에 유음화가 되겠죠. 됐죠? 오케이. 견인력입니다. 니은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요 리을 자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니은을 봤습니까? 비음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우선 2번 선지 가볼까요?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체 한 번, 첨가 한 번, 교체가 나왔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견인력이 교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가볼게요. 똑같입니다. 똑같으면 여긴 똑같은데 뒤에 기억이 쌍격이 됐으니까 된소리 대가 되겠고요. 티읒이 치읒 됐으니까 국의 음화가 되겠네요. 자, 교체 두 번이 나왔네. 파무친입니다.
디귿과 히읗이 결합돼서 티읕이 됐습니다. 축약이라고 하죠. 오케이, 축약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티읕이 모르 됐어. 치읕이 됐죠.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구개음화죠. 그렇죠. 구개음화 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겁니다. 여기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축약 구개음화입니다. 가볼까요? 축약이 한 번에 나온 교체가 한 번에 나왔다. 그럼 여기 똑같이가 틀렸네. 리을 가봅시다. 읍조례입니다. 요거 피읍이 먼저 비읍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리을이 탈락돼야 돼요. 둘 중에 뭘 먼저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음끝이 나온 거죠. 그런데 한 개 더 있습니다. 지읒이 쌍지읒 됐으니까 된소리 되기도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건니것은요, 티읒을 먼저 모려야 되니까 디귿을 바뀌어야 되니까 음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됐으니까 비음화가 되겠죠. 가볼까요? 그럼 벌써 두 개가 다르니까 틀렸다는 거 느낌이 오입니다. 교체 두 번 탈락 한 번입니다. 그럼 교체 두 번 탈락 한 번은 얘만 되네요. 그러면 건니거가 틀렸네요. 버들리 갑시다. 여기 이응자리 니을 됐으니까 여기 당연히 뭐야? 니은첨과. 그 다음 유음화죠. 피읍이 비읍이 됐으니까 음끝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을 꼭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옷자리가 뭐가 됐을까요? 디귿이 됐겠죠? 음끝이 되겠네요. 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지정태소 앞에서 받침은 음끝이나 자단이 된다고 했어. 이응자리 니은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뭐야? 니은첨가가 되겠죠. 그런데 시옷이 디귿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니은은 바뀝니다. 덧니버. 그래서 비음화까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음끝, 니은첨가, 비음화. 그러면 당연히 뭐야? 교체 두 번에다 첨가 한 번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8번을 되게 복잡하게 냈는데요. 아, 문제 되게 잘 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답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피동, 능동과 주동사동 거기다 높임과 시간까지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봤더니 먼저 AB의 형은 높임이 대상인 어머니를 바꿀 때 서술어는 어떤 차이가 생기냐. 자, 한번 가볼까요? 형이 동생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형 자리에 어머니를 바꿨어. 그럼 입으셨다 이렇게 업으셨다라고 되겠죠. 업으셨다. 그럼 의실을 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남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B에다가도요, 형을 어머니로 바꿨어요. 그럼 어머니 깨지. 그쵸? 오케이.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 이렇게 돼야죠. 업히셨다라고 하면 동생을 눕혀주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1번 선지. A에는 의실 넣지만 B는 실 넣지 않는다. 오케이. 1번 맞아. 이렇게 하겠죠? 자, 2번 갑니다. 두 번째는 C와 D에 동생을 할머니로 바꾼대요. C와 D에 동생을 할머니로 바꿔. 그럼 동생은 할머니께, 나는 할머니에게 책을 읽혔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머니께 책을 읽어 뭐 드렸다 이렇게 하든지요. 자, D를 보시면 나는 동생을 책을 읽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동생을 할머니로 바꿔. 그렇죠?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C에서는 동생에게 할머니를 바꿔 읽혔다를 C를 넣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C를 말 동생을 눕히는 건데 답 틀렸잖아요. 2, 3, 4, 5 제끼셔야죠. 그렇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D를 한번 가볼게요. D. 동생하면 읽게를 읽으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아까 했습니다. D급 가볼게요. D급 보자. D급에 보면 여기인데요. C와 A와 B의 차이점이나 A와 C의 공통점을 말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냐면 고의딸 넣어보는 거죠.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형을 넣어본다는 거야. 그럼 넣어보면 되잖아.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A, B, C에다 넣는 거야. A에다 없고 있었다. 그렇죠. 없고 있었다. 그럼 업은 행위 다음에 지속까지 되겠네. 자, 업히고 있었다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읽히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보시면 보자. A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B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입히고 있었다면 입히는 끝나고 그 다음에 입힌 상태가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동작이 지속된다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업힌 행위는 끝났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업힌 행위는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요. 아니면 맞죠? B는 업히다니까. 됐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맞아요. 5번 가보시면 A와 B의 모두 동작의 진행은 당연히 동작의 진행은 가능하죠. 자, 보니까 업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진행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C를 보시면 읽히고 있었다. 그럼 당연히 뭐야? 진행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 39번 갑시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체온과 주사 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내희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발아래 이거. 그 다음 나라 그렇죠? 오케이. 말쌈 어딨어? 말쌈이 그렇죠? 둥기계 그렇죠? 생인의 그렇죠? 오케이. 소리
지 자식 양자 자식이 양자이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나눠 네네. 그럼 얘네들의 뭐야? 부속 성분. 네, 문장 성분이 찾으라는 거야. 근데 부속 성분이어야 돼. 내가니까 얘는 주어. 바다에 바다에니까 부사어. 나라 우리나라에 관용어네. 말삼이 그렇죠? 오케이. 말이 그럼 주어. 중국에는 뭘까? 그렇죠. 부사어.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이 그런 거야. 그럼 A는 부속 성분 당연히 있잖아. 부사어 있으니까. 맞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있고요. 여기도 지금 부사어가 관용어도 있으니 맞아요. 생인의 그렇죠? 생인의 관용어네요. 소리가 얘는 주어네요. 그렇죠? 자식이 어허 주어야. 모습이 양자이가 모습이겠지 주어겠죠. 물론 이게 뭐냐면 자식이 양자이 단정하여 서술절이 되겠죠. 주주서 이렇게 돼갖고 자 내가 그럼 주어네요. 너희의 내가 이것도 주어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사어나 관용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뭐야? A, B, C밖에 없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언어 부분을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매우 중요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매체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매체에서 여러분이 힘들었을 문제는 4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2번 문제도요. 요거 진행사는 뭐 유튜브 방송일 수 있겠죠. 그 방송을 보고 여기서 딱 봤어야 돼. 자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친구들 방송 봤어요. 제가 캡처해둔 화면에 보면 학생이가 요일별 구분을 선택한 이유가 의아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일별 구분을 선택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시간별 구분도 많이 꽤 학생들이 선택을 했거든. 이게 첫 번째가 의아 이상해. 그 다음 뭐냐면 내부의 과정과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이것도 좀 의아하죠. 그렇죠? 궁금합니다. 내부에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안 좋은 점 1번은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일히 정하면 좋았을 것이다.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에 반응한 건 좋지만 얘한테는 반응 안 한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다. 3번이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댓글창을 열었으니 학습지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거죠. 자 가볼게요. 42번 보시면 학생회장이 보인 아쉬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별 구분 원칙을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그렇죠. 밝히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나와 있잖아. 구분을 선택한 이유. 됐죠? 오케이. 자, 저장한 방송 화면에 일부를 보여줬다.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얘 보여줬어요. 캡처한 거. 그렇죠? 오케이. 이걸 보여줬고요. 왜 그건 얘기 안 했냐 이거죠. 2번. 자, 실시간 대화창에서 학생의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여 답을 해두었지만 질문엔 답변이 없었던 거. 그렇죠? 답변이 없었던 것도 있었죠, 분명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자, 됐습니다. 이제 3번. 이 3번을 많이 썼는데 내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 맞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죠. 어디 보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 여기. 설문지 내부에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정하면 좋지 않을까? 얘가 3번 소지 근거죠. 나와 있습니다. 4번. 자막으로 제공해주는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공식 카페로 뭐냐면, 그치, 클릭. 여기 있죠, 클릭. 요거죠. 요게 4번 선지죠. 5번 가볼게요. 자,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시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하는 게는 학생이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이다. 어허, 있는 것 같아요. No! 문제는 뭐냐면 학습시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 나누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가보자. 바로 이게 틀렸어요. 선정한 학습시 사용자.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시 사용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2학년 월요일 쓰고 싶어요 라고 한 거지. 아직 사용 안 한 애들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정한 학습시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따라 제시한 의견은 자 보세요. 사용 원칙에 대해 요거는 맞지만 뒤에는 맞지만 선정한 학습시 사용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요번에 되게 선지를 잘 냈어. 그러니까 주체 파악을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 이거죠. 43번 갑니다.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 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출연했어요 라고 학생 회장이 직접 얘기해야 돼. 오늘은 학습시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 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다 이거죠. 이 직접 알리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회장이 직접 알리겠다 이거야. 뭐를?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서 이 원칙을 알려주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방송 출연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은 1번이야 이렇게 돼야죠. 근데 5번을 많이 썼어요. 자 5번 가봅시다. 2를 한번 가볼까요? 2 봅시다.
내 다음 대의원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거죠. 자, 봤더니 어미면을 사용하여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지만 이 원칙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뒤에 보인 요거 있죠. 웹 도서관 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1번은 언어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거, 특히 매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풀 게 없다라고 하면 교육청 문제까지도 전부 다 풀어보시고 그럼에도 풀 게 없다라고 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엄매는 전부 다 푸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은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 엄매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무슨 강의가 좋을까요? 그렇죠. 고득점 엄매 종결자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정도만 한다면 엄매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